오는 7월에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이은경, 김순영, 조윤정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은 4년 전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새 선수. 아유, 손님, 아, 비 오는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오늘 면접이 싫었죠? 아, 급하게 맡긴 건데 죄송합니다. 아, 얼마예요? 제 아들 녀석이 사복고시 1차에 붙었어요. 예, 들으셨죠? 예, 우리 아들이 한 번에 세상에서 제일 어떤 대한민국 사복고시는 그냥 한 방에 그것도 1등으로 붙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공짜예요. 합격턱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좋으시겠네요. 세탁소가 터가 좋아요. 이 양복에도 합격의 기운이 갔을 겁니다. 아, 그리고 단추 하나가 덜렁덜렁 달려서 혹시 떨어질까 해서 제가 짱짱이에 붙여놨어요.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옷에서 아직 소금 냄새 나니까 창문 살짝만 열고 가요, 손님. 살짝만. 예.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던 1992년 봄, 아빠 이종구 씨는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네 잔치도 하고 이 골목에 플랜카드라도 붙이겠다는 걸 엄마가 간신히 말렸다고 들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이었기 때문이죠. 애미야, 플랜카드 문구는 뭐라고 할 거냐? 그럼 네가 잘 쓰잖아. 주문한 거야? 아버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2차도 붙을 테니까 아버님, 우리 플랜카드는 그때 붙여요. 그때 붙여요. 1차에 1등 했는데 2차에 당연히 붙죠? 가을에 2차 발표나면 동네 잔치 뻐렁치기 하자고요. 아버님, 우리 플랜카드는 그때 붙여요? 우리 그때 붙여요. 2차에? 예. 야, 애미야, 얼른 문 닫아. 너 그러다 빼. 찬바람 든다. 얼른. 아버님, 오케이.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겁니다. 판사 한다냐? 검사 한다냐? 뭐 하고 싶다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아, 변호사 한대요. 어머니 아버지 허락시켜드린다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